이제 이 닥터 다니엘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그냥 보내준 거예요. 뭐 리뷰 영상도 요청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써보시고 어떤지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라고 한 거야. 영상도 필요 없고 그냥 써보세요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보내줬어. 닥터 다니엘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거를 열면 이게 빠져. 왔다 갔다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내팔 길이에 맞춰서 하는 거고 공처럼 생긴 거를 여기 왼쪽 겨드랑이에 대고 딱 이렇게 맞춰서 내가 이제 대보는 거죠. 여기가 지금 관절이 여기가 꺾이는 데인데 요거를 내가 손끝에다가 맞췄다 아니면은 요걸 열어서 뭐 손바닥에다 맞출 거다. 손바닥 중앙에 맞춰놨다고 생각을 하고 딱 이만큼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풀면은 요게 관절이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여 꽉 하고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아니면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고 딱 해보면 손 끝에까지 딱 닿네요. 지금 손가락 끝에까지 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킹을 하면은 딱 이렇게 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손가락 그 마지막 마디 정도까지 이렇게 해놓고 꽉 조이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에 쭉 가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팔을 굽힐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왜이 연습 도구를 쓰냐면 자 이제 이걸 약간 내려놓고 이제 아이언을 갖고 이제 한번 해보면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내 오른쪽 뒤로 빠지면서 팔이 이렇게 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돼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백스윙 할 때는 오른팔, 치고 나서 왼쪽은 왼팔, 내 팔꿈치죠, 엘보우. 이게 몸이랑 같이 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같이 수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치고 나서는 얘가 나갈 때 이게 붙어서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올려야 되니까 얘가 몸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가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치키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몸통 스윙을 해라. 몸이랑 같이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 되면 그게 맞는데 처음에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좀 도움은 안 되거든. 팔이 단독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스윙을 딱 올렸을 때 정상적인 궤도는 올렸어. 그러면은 자, 이내 오른팔이 이렇게 90도가 됐다 쳐. 그때 내이 삼두박근이 지면하고 수평 정도가 돼야 돼. 딱 일자가 딱 되면 더 좋은데, 요거보다 약간 요렇게 돼도 괜찮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백스윙 크기가, 아크가 작은 사람들은 이게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내팔 길이에 맞춰서 둔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에 이 공같이 생긴 거를 대고, 백스윙을 그대로 쭉 올려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 연습을 좀 하는 이 도구고, 백스윙을 쭉 올렸어.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다운스윙에서 공이 맞았어. 딱 맞을 때는 딱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맞고 나면 얘가 왼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쭉 나가서 이렇게 하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해보면 어떤 문제가 또 해결이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이걸 치워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 왼팔이. 근데 반대로 아까 이쪽에서 했던 얘기처럼 왼쪽에 이 왼팔이 이렇게 되는 게 문제란 말이야. 왼쪽 팔꿈치가 몸에서 붙어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크가
작게 되고 치고 나서 작게 되고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은 뭐 그렇게 됐다 쳐. 왼쪽에서 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스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당겨 친다? 아니면은 오른손으로 친다? 치키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 팔 길이에 맞춰 놓은 이 연습 도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끼고 스윙을 하는데 내가 당기려고 해도 당겨지면 얘가 이상해져. 대인 상태로 그대로 쭉 나가서 왼쪽으로 그대로 쭉 나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쭉 해서 쭉 나갔어. 그러면 자, 보통 이거를 처음에 시켜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나가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돼. 이게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이렇게 돼야 돼. 자, 보시기에 편하게 하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나가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내 이 팔 회전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이런 상태가 돼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이 체를 그 대보면은 체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쳤는데 얘가 이렇게 섰어. 그럼 이렇게 쓰면은 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돌려줘라. 그런 얘기고. 백스윙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여기 대고 있고 쭉 올렸을 때 이 느낌에서 그대로 가면 이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체를 대보면은 이게 이렇게 섰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이런 모습이 돼야 돼. 그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드레스 했을 때 이 느낌에서 백스윙 가서 쭉 올라갈 때 얘를 오른쪽으로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연습 도구를 쓰면서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이거를 치우고 실제로 아이언을 잡게 되면 스윙 이상해지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 오른쪽으로 올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럼 내려왔어. 그럼 이 상태로 또 이거 없이 그냥 내려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상태로 내려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쳐지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올 때도 이게 헤드인 것처럼 어느 정도는 와줘야 된다. 맞고 나서는 어느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데서 스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빨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디 닿지가 않아요.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물건인 거죠. 백스윙 할 때 쭉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지, 나의 어깨나 팔 길이나 이런 오른손의 이런 느낌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딱 이걸 알 수가 있죠. 내렸을 때도 이 모양, 치고 나서 딱 이 모양. 대부분들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 왜 이게 안 나오냐? 여기를 연습을 하지 않아. 이 모양을 딱 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을 웬만해서는 연습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쳤어. 이게 피니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어차피 갔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푼다고 해도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연습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대고 올렸다가 치고 나서 쭉 갔다. 이제 갈 때 왼다리도 다 펴고 무릎을 붙여주고 발을 쭉 세워주고 허리도 약간 펴서 내가 이렇게 C자가 된다는 이렇게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딱 해놓고 머리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하프스윙 개념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딱. 그래놓고 이거를 딱 쉬어보면 딱 이런 느낌이야. 딱.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 딱 왼팔이 다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딱 요렇게 딱 돼요. 적당하게 치고 나면 딱 이렇게 적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갔을 때 오른쪽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고, 치고 나서 하프스윙 왼쪽에 갔을 때 내가 이 팔 모양이 어떤 게 정상인지를 알으려면 내가 이 클럽으로 시험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백스윙을 올렸어. 쭉 올렸어. 그럼 내가 이 왼팔의 높이, 오른팔의 높이가 잘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얘를 여기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내 팔꿈치 안쪽에다가. 그래서 얘가 수평이 돼야 돼, 딱. 만약에, 자, 이게 내가 오른팔이 몸에 붙었다. 나는 이런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백스윙 올렸는데 내가 이렇게 붙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올려보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죠. 얘를 쭉 펴서 쭉 펴면 얘가 이게 수평이 되겠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오른쪽이 내려간 거고, 내려갔다 아니면 왼쪽 어깨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세를 너무 숙인 거고, 치고 나서 왼쪽에서 양팔을 지그시 쭉 앞으로 나란히 한다는 느낌을 이렇게 펴고 있어. 그런데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 클럽을 내팔 안쪽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렇게 딱 있어보는 거야. 그러면 딱요 느낌이 딱 좋은 거죠. 수평이 될 때. 여기서도 왼팔이 몸에 붙었다. 그러면 해보면은 얘가 지금 가만히 있질 않는단 말이지. 쏟아진 줄 알아. 쏟아진단 말이지, 한쪽으로. 쭉 나가서 요런 느낌. 이때 이거를 대보는 거죠. 그 느낌을 예로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가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세를 딱 해서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됐어? 그럼 얘를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오케이. 딱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치고 나서 하프 스윙이다, 아니면 풀 스윙이다라고 했을 때, 공 떨어질 때까지 자세 유지하라고 그러잖아. 이거를 맞추는 거야. 이 자세를 딱 잡아야 되는데, 지금 스윙하실 때 보면, 이 안쪽이 정면을 바라보게 이렇게 스윙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세가 이상해지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를 놓아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놔보면 이게, 자세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전에 해보셨죠? 몇번 해보셨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많이 했단 말이야, 이거를. 자, 그럼 지금 한번 와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